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아시안게임이 어느덧 중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대회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지만 스마트폰에 열중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물론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선수들 사인까지 받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대회 운영위를 탓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만 대회도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 올 거라는 예보가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상암동에는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비가 오는 만큼 대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디자이너 카림 라시트입니다. 10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보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보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전국이 풀리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정치 얘기를 별로 할 게 없는 요즘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요, 뉴스가 없을 때가 두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예 정말 아무 일도 없어서 뉴스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잘 되고 있을 때. 그렇죠. 잘 네. 되고 있을 때. 혹은 너무 안 풀리고 있어서 뉴스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네. 이제 안 풀리고 있어서 뉴스가 없는 전자 태평성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데 카피도 걸고 뉴스를 걸고 아니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카피를 네. 시지프스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 이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교활한 인물입니다. 예. 현대 프랑스 문학가 알베르 까뮈의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지프스의 신화. 예. 신들을 속인 벌로 산 위로 커다란 바위를 낑낑낑 밀고 올라갔다가 그렇죠. 굴러떨어지면 굴러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예. 이게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예. 요즘에 그 정치권 국회 쌓인 숙제를 보면서 저는 야 이제 국회가 시지프스가 되는구나. 저 좀, 무거운 숙제를 어떻게 풀까? 좀 돼야 돼요. 네. 이 형벌은 무슨 무서운 벌을 받아야지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 이게 영원한 형벌에 빠져들 판이에요. 한번 예. 들어보세요. 예. 첫째, 이게 세월호 특별법 풀어야죠. 지금 여든 야든 전환적 국면을 만들 것처럼 지금 페인트 모션을 열심히 취하고 있는데요. 예. 정작 풀리는 것 없고요. 예. 아직 여야 원내대표 간 뭐 접촉 소식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증세에 준하는 정책이나 경제개혁안이 계속 더해지고 있죠. 예.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로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가 10월이거든요. 또 2015년에 아, 진짜 그러네. 네, 슈퍼예산 처리 해야 되죠. 예. 지금 거기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9년 동안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캐나다와 FTA에 서명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또 비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본회의도 여전히 못 열리고 있죠. 예. 본회의에 90여 개 법안 처리 계류 중인데 이 국회에 쌓여있는 숙제들을 생각하면 제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렇죠. 야, 진짜 다음 주가 10월이면 국정감사인데. 그렇죠. 이 국정감사도 준비를 잘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전문성이 우리나라 국회가 전문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약 18% 좀 못 되죠. 근데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맞습니다. 변호사. 이거는 한 직종의 국회의원들 전직이 몰려있다는 걸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전문성도 떨어진데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서 국정감사하면서 맨날 큰 소리나 치고 말이야. 네.
과장 나와요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그 몰상식한 것들을 여태까지 보여준 게 국정감사인데 네. 준비까지 안 했으니까 이게 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아닙니까? 네. 몇 분 이제 자리가 없지만 네. 근데 이제 보이는 분들은 어쩌다 국회의장, 어쩌다 여당 대표. 어쩌다 야당 대표 뭐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야당은 비대위 생기고 나서 원내대표 자리는 유지됐는데 또 그렇게 잘 눈에 띄지 않고 계시거든요. 예. 등등 보면 눈에 띄는 일개 국회의원은 단 한 분이에요. 예. 김현 의원 정도인데 이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어제 경찰 5시에 이걸 잘했다고 예. 박수 쳐줘야 되나. 왜냐하면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찰은 출두하시오 데드라인을 걸었는데 예. 기습적으로 전격 출두 어제 오후 5시 15분에 출두했습니다. 예. 8시간 이제 뭐 고강도 조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벽 한 2시 넘어서 귀가하셨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 문건 발표를 했어요. 예. 이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반말을 했다거나 직분을 이용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세간의 비판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규축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도 못 봤다. 이러실 거면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나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진술을 하시지. 그리고요. 원래는 오늘 아침 10시였죠? 출두 시간이요. 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이 출두하려면 그 시간에 맞춰가야지 아무 때나 이렇게 가가지고 문 두들기고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수퍼 갑질이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모르죠. 사전에 경찰하고 어떤 그 물밑 접촉이 있어서 그 시간에 나갔는지 네.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거 자체도 사실 국회의원이라 국민의 신분으로서 그렇죠.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인데 수사관은 느닷없이 아침에 이제 조서금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밤샘 근무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언론 전언을 보면 뭐 사전 접촉이 물밑에 고위직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으나 알 수 없죠. 문제는 경찰도 당혹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물밑 접촉을 하고 나가는 것도 네. 사실은 보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 이게 무슨 그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썩 좋은 정치적인 협상 행위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건데요. 국회의원들이 뭐 좀 눈에 띄는 기사는 이런 불미스러운 네. 일이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박 대통령 행보 지금 죄송한데 8시간 조사 받았다네요. 맞습니다. 8시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5시 15분 출두해서 새벽 2시 넘어 귀가하신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어우, 참고인은 8시간씩이나 좀. 근데 내용은 예.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외에 다른 소식도 있죠. 네, 다른 소식은 뭐 지금 이번 주간이 차 없는 날 주간이에요. 지금 이제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심각한데 대통령은 해외에서 지금 이 문제 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유엔 기후 정상 회의에서 다자 외교 무대 시작하는데요. 기조 연설 하셨고요. 내일 예정돼 있는 유엔 총회에서도 또 기조 연설 하시죠. 네. 근데 여기에 무엇보다 이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기후정상회의를 두고 또 남북 간에 좀 미묘한 마찰, 외교전이 있지 않겠는가 관측이 네.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뉴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에서 예. 이 교민 중 일부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극렬 시위가 있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거기 뭐 아주 이 무시무시한 이 피켓. 저도 프레카드들이 봤어요.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봤습니다. 라디오에서 예.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 입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예, 너무 무시무시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교민인지 유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학생은 일단은 국내 정치는 우리 같은 사람, 이 국내에 사는 사람한테 맡기고 공부를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거기 만약 교민분들이라면 아니 우리나라 일단 떠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든 승자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 우리 국민들 여기 다 눈 지금 한 5천 명이 눈 그냥 네. 번뜩이고 어유 좀 그 번뜩이고 있습니까? 좀 이야, 저는 또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네. 보기 민망하다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네. 또 이게 본국이 정치가 이 상황이니 교민들도 뭐 국적이야 뭐 다양한 국가로 돼 있으시겠지만 예. 또 우리가 이 제외 동포법 바뀌면서 투표도 가능해지셨잖아요. 그 투표는 예. 영주권자의 경우에 예. 이중 국적이 허용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또 결국은 본국의 정치 상황, 여야 갈등 또는 뭐 이 진영 논리
인형 갈등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근데 그게 지금 밖에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곤란해져요.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안 살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 접근 속에서 혹시 이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번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오프닝에서 아시안게임 정말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아서 국제 행사치고는 좀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짚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얘기해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냉방도 안 되고 경기장에 이 비치 발리볼 제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의와 샤워 시설이 미비해서 이 선수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좀 부끄러웠는데 경기 중에 정전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이 없어서 와서 사진 찍읍시다. 사인해 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다 대학생들이 많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건 교육의 문제예요. 다른 무엇보다 어쨌든 10월 4일에 폐막하는데요. 절대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습니다. 관계자들 어떤 뭐 고민 많으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노래. 네, 오늘 국회에 쌓여 있는 산더미 같은 숙제 걱정이 돼서 시지프스라는 이제 카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지프스의 신화 노래도 있긴 한데 오늘 비 오는 촉촉한 날씨에 어울리는 곡으로 알베르 까미가 쓴 다른 유명한 책 이방인 아시죠? 네, 전람회가 부른 이방인 한번 들으시죠. 전람회가 부른 이방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벌과 벗은 맘과 가만한 모습으로 어제부터 미국이 시리아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죠. 요새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죠. IS에 대한 공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IS를 상대로 한 미국의 공습작전 범위가 이라크하고 시리아 이 두 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이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로운 이 중동전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동 전문가시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미국 시리아 공습 배경, 향후의 미국 중동 정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에서 되도록 발을 빼려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공습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동 전략은 뭐 영어로 말씀드리면 피벗 투 아시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에서 병력을 빼고 아시아로 재배치시킨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그 이 군사작전을 이제 단행하게 된 것은요. 아, 이중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중동에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는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내에서 계속해서 테러와의 전쟁은 지속해 왔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또 북아프리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해 왔고요. 이번에 이제 시리아로 전선을 확대한 것도 일종의 테러와의 전쟁의 한 연계선상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IS라는 단체의 그 테러, 이 테러 단체 근거지 자체가 시리아의 라카 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러 세력의 그 이 근거지를 소탕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군사작전을 시작을 한 거고요. 또한 그 이번에 미국이 단독으로 또 군사작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시리아인 호라산 그룹이라는 곳인데요. 이 호라산 그룹은 알카에다의 그 분파로 지금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 대한 어떤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그 테러 위협을 보내고 있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IS와의 호라산 그룹을 양쪽을 공격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국내 정치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오바마가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계속 거세져 왔었고요.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공격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미국의 입장은 이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고 그죠? 네. 이 공군을 통해서 이렇게 쭉 소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래가지고 이 소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22일이죠. 그 영국의 캐머린 총리 자체도 총리도 뭐 이 공습 가지고는 IS를 완화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 미국이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겠지만 지상전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 이라크 중앙 정부군 또 그 쿠르드군 또 시리아의 온건 반군을 지원해서 미국이 그 공습을 담당하고 지상군은 인근의 그 반 IS 전선을 이용해서 지상 작전도 펼치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보관이고요. 이를 위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지금 지상군들을 육성하고 또 준비하는데 이런 작업에 뭐 작전에 이미 지금 돌입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습 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IS가 뭐 미국의 공습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물자와 인력을 상당히 뭐 여러 곳으로 분산해 놓았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IS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뭐 이들 지역에 대해서 뭐 물리력으로만 장악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IS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시리아 중앙 정부나 또 이라크의 시아파 중앙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니파 지역입니다. 그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지지를 지금 가지고 이들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일부 뭐 군사 거점에 대해서 완전히 뭐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IS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이게 테러 조직을 소탕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IS도 알카에다의 분파 조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이 알카에다 분파 조직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알카에다의 그렇죠. 예, 알카에다의 주류하고는 조금 별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큰 네. 테러 조직이 있으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오고 거기서 또 뭐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근절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참. 예, 그렇습니다. 그 알카에다는 뭐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이 IS는 알카에다 4.0 버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먼저 설립해 놓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뭐 좀 알카에다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특정한 뭐 지지 기반 없이 지지 기반 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뭐 장악 지역의 그 주민들의 나름 지지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알카에다보다는 더욱 그 무섭고 또 세력이 강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 IS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도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은 핵무기는 안 갖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 IS가. 예 그렇습니다. 그 시리아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면서 시리아가 한때 핵 개발을 했었다
이런 뭐 주장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그 핵시설을 공습한 적도 있었고요. 네. 또한 그 시리아 정부가 이제 많은 화학 무기를 비축해 놓았었기 때문에 뭐 이들 지역을 장악했을 때 이들 그 화학 또 핵무기를 IS가 이제 이 뭐 가지게 됐다라는 네. 주장도 있는데요. 뭐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뭐 핵무기를 운반한 시설, 뭐 대륙간 탄도탄 같은 그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서방의 위협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런 군사작전에 대해서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가 그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 이 시리아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뭐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보관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왔고요. 즉 시리아 내에 있는 그 타르투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예.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중해의 유일한 러시아 군사적 목적의 항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그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러시아가 이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랑 좀 이 연계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하. 즉 미국이 주권국인 시리아의 승인 없이 시리아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데 네. 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이것을 연계시킴으로써 향후에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좀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뭐 이 보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하고 독일은 또 참여를 안 했어요. 그죠? 예, 완전히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군사적 지원만 하겠다, 물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뭐 그 영국인 그 이 시민, 영국인 국민 한 명이 이미 참수를 당했고요. 예. 지금 IS가 지금 또 다른 그 참수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또 영국인이고요. 즉 IS를 뭐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뭐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아,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미 그 2003년부터 이라크 전쟁에 뭐 깊숙이 개입하면서 중동 지역 군사 개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 또 여론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국의 여론을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 독일은 이제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 내에서 군사적 개입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그런 쪽이고요. 특히 이번 시리아 공습의 경우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이제 공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작전에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뭐 계속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겠다 이런 조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좀 딜레마라는 것이 그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요. 예? 네. 이 시리아 대통령은 미국과 그렇게 관계가 썩 원활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악의 축국가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습을 하면서 이게 좀 그렇게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게 좀 입장이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그 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조금 그 주저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IS라는 이 단체가 현재는 상당히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예. 뭐 이 이라크 중앙정부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IS는 이 아사드 시리아 중앙정부에 맞서던 반군의 일부였습니다. 즉 그 시리아 정권을 좀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어진 3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서 그 시리아 정부와 싸우다가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세력을 키워서 현재는 이제 자신들의 이슬람 국가를 선언하고 테러를 감행하는 이런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뭐 이라크 이 시리아 사태가 지금 3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민간인이 이미 20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지금 뭐 이 바샤르 알 아사드 그 정권이 엄청난 지금 민간인 학살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IS를 또 그냥 두기에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인에 대한 테러가 지속이 되고 중동 전체의 그 어떤 정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서는 일단 IS를 먼저 해결하고 아하.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시리아 정권이 좀 뭐 유리해지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시리아 정권의 정권 교체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외교력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IS는 보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미국 돕는 나라들을 다 보복하겠다. 실제로 보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일단은 그 인질로 잡고
갖고 있는 그런 그 서방 프랑스인이나 뭐 영국인이나 시민들이 있고요. 이미 이제 그 영국인에 대한 그 참수가 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 또한 그 아 지금 뭐 이 IS하고 동맹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무장단체 준두 알 칼리파라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은 지금 22일 알제리에서 프랑스 남성을 납치해가지고요. 네. 여기 공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남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즉 IS라는 단체가 상당히 뭐 알카에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세력이긴 합니다만은 네. 나름대로 국제 테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리아에서만 뭐 IS 사태가 지금 뭐 하나의 그 국제 테러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나름대로 국제 테러 그 연계 세력들이 곳곳에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인데 말이에요. 이 종교적 네. 가치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거 참 좀 그래요. 아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동 전문가시죠. 한국 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삼성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문 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향 삼성 7블럭, 동일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시작,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무전 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효준이, 타이어 공개비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키를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우리가 항상 심각하고 복잡하고 마음 좀 우울해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좀 비도 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좀 훈훈해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20일 저녁에요. 경기도 안양시 한 대형 횟집 주방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그 식당에 손님이 100여 명 모여 있어서 정말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의 침착한 대처로 이 불은 10분 만에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한 주인공, 바로 과천소방서 중앙119센터에 근무하는 김남진 소방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소방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소방 이 공무원 직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위시죠? 그러면 이게 이 소방이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불을 끄고 이런 일도 하십니까? 네, 소방위는 계급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도 그 화재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당일 화재 현장에는 어떻게 회식하러 가셨었어요? 네, 집사람 친구 가족이랑 같이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갔던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개인적인 시간에 갔는데 이렇게 화재 현장이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네? 애기들도 같이 가셨어요? 네,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 소방 공무원들한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아 진짜 운이 좋으신 사장 식당 사장님도 운이 좋으셨고 그리고 아빠가 또 갑자기 막 다 내보내면서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거 이런 거 아이들이 봤을 때는 나중에 굉장히 우리 아빠 멋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뭐라 그러던가요? 아, 이제, 저희 이제 딸이랑은 이제, 그래서, 걱정 때문에 이제 밖에 나오니까 누르고 있었고요. 이제 집사람이랑은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다 거기 있는 손님들을 내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원래, 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 불을 그 다 내보낸 거 혼자 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초기 화재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혼자 그래도 대응이 빨리 안 되더라도 그 초기는 이제 연수학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 화재를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초기 화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맨 처음에 불이 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 주방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제일 안쪽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주방 쪽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불이 한번 치솟더라고요. 네. 그 치솟고 나서 이제 바로 또 꺼졌어요. 주방 그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또 아무 구석 없이 이제 또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주방 쪽 다시 보니까 우리 그 천정 위에서 이렇게 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천정 위에서요? 예. 아유. 그 다트 그 위쪽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주방 쪽 가서 확인하니까 이제 불이랑 이렇게 이제 환기구 쪽으로 해가지고 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손님들 대피시키라고 손님들 빨리 나가시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바로 소화기 갖다 주러 가가지고 바로 이제 소화기를 뿌렸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그 다트 그러니까 이 환풍기 구멍으로 해가지고 불이 쭉 번진 모양이죠? 네 환풍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그 바로 옆에 보면 내가 딴 거 보면은 그 텍스라고 그 지붕 아 천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불이 계속 연속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그런 불은? 그것은 이제 주방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불이 이렇게 많이 가스레인지에서 쓰다 보면은 불이 올라오르지 않습니까? 예. 불이 확 올라오는 경우는 있죠.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다크 쪽에 있던 이제 뭐 이런 다른 뭐 연소물에 의해서 불이 붙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식당 위층에 정형외과 병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이 번졌을 때에는 식당 손님들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뻔했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위가 이제 병원인 것은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소방대에 도착하고, 그다음 이제 인계를 해주고, 이제 밖에 나왔을 때, 보니까 이제, 그 환자복 입은 분들이 또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입원하신 분들이구나.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2층이 이제 정형외과고, 그 다음에 3층이 학원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하네요. 예? 네, 항상 초기 진단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이렇게 어떻게
우리 김난진 소방위원께서는 불을 딱 보면은 아 이거를 내가 진압하면은 진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들으셨었어요? 아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진압은 그 원래는 힘들고요. 예. 초기 이제 대응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라는 거하고 완전 진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완전 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불을 이제 불씨가 하나도 없는 거고. 예. 예. 그 이제 초기 화재는 이제 화재가 막 시작했을 때 이제 불을 이제 끌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죠. 아 그렇군요. 그 화재 현장에 지금도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 지금 이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러 경우의 위험한 순간에 많이 노출되실 것 같은데 가장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 1인 2역이라든가 1인 3역, 1인 3역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각종 현장에서도 이제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위험에 이제 노출되는 거죠. 이제. 1인 3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뭐 하세요, 보통? 보통 이제 화재를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관찰, 그, 화재 진압을 하든가, 이제 물을 뿌리면서도, 이제, 그, 인명 구조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필요한 장비를 이제 갖고 또 다시 또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 아는 바로는, 사실 소방 공무원 분들만큼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드물다. 그러면서 소방 공무원의 평균 수명, 그 직종의 평균 수명이 일반 평균 수명보다 엄청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 평균 수명이 짧구나라는 거 생각해보, 짧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편한 게 이제 이 화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연기 흡입, 네. 연기는 상당히 이제 안 좋죠. 연기 흡입뿐 아니라 사고로도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예. 현장에서 동료분들 네. 동료분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신 적도 있으세요? 저희 직접적으로는 이제 겪어보진 않았고요. 네. 그래도 같이 이제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이제 사고 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순직하고 그런 것인데 많이 겪은 거죠. 아, 어쨌든 참 큰일 하셨는데 요새 이제 이게 가을, 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잖아요. 그죠? 이제 네. 그리고 겨울도 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가 불 제일 많이 날 때 아닙니까? 네, 지금이 가장 많이 날 때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 불이 났을 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초동 대처를 해야 합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뭐 이런 식당 그런 공장 이런 산불 같은 화재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 그 주위에서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화재가 나오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소화기를 배치해 놓고. 예. 그래서 소화기에 의한 그 초기 진압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진압이요. 그러니까 그 소화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의 종류에 따라 끄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 기름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불이라든가 이런 천으로 예. 물을 묻혀가지고 덮어야 되는 거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목재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뿌려도 이제 상관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질 수 없고 그렇겠죠. 예,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럼 소방서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자신의 몸을 던지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심지어 자비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장비라는 게 뭐 인력이라든가 뭐 국가직 같은 것은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그 주어진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은 그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과천소방서 중앙119센터에 근무하는 김남진 소방위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모적인 얘기만 하고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정치인들보다도 우리 사회가 왜 어떻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버티고 돌아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분들, 우리 작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듣고 계십니다.